안녕하십니까.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.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. 오늘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오늘의 상담 사례는요. 저는 서울에만 집을 세 채 보유한 3주택자인데요. 하나는 제가 살고 있고요.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양도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집을 양도할 때 중과세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하는 질문입니다. 요즘 중과세 때문에 문의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요. 요 중과세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어야 하겠고요. 주택이 아니라면 중과세가 되지 않겠죠. 그리고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만 중과세 되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에서는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광명, 남양주, 동탄 이 지역 이렇게 있었는데요. 최근에 구리, 그 다음에 안양 동안구, 그 다음에 광교 이렇게 세 군데가 추가돼서 모두 열 군데고요.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, 연제구, 동래구, 수영구, 남구, 그 다음에 기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빠졌습니다. 그렇지만 일광은 남았습니다. 일광, 기장 일광, 그 다음에 부산 진구 이렇게 일곱 군데고요. 그 다음에 세종시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. 여기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중과세가 배제가 되겠고요. 만약에 위치한다면 그 다음으로 하실 일은 내가 주택수가 몇 개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 보는 주택수와 내가 보통 갖고 있던 주택수는 다릅니다. 중과세 판단할 때 이 주택수와 일반적인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가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. 어쨌든 중과세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가 두 개가 안 된다 그러면 중과세가 안 될 거고요. 두 개가 넘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과세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중과세를 배제하는 빼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그 빼주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중과세가 안 될 거고요. 빼주는 조건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면 드디어 중과세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중과세를 배제해주는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광역시와 수도권 밖에 있는 광역시 밖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. 이 주택들은 중과세도 안 해주지만 주택수 계산에서도 아예 빼버립니다. 그래서 아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 계산할 때 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주택들 때문입니다. 근데 광역시 바깥에 있는 주택들이 빠지는데 광역시 안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군 지역에 있는 주택은 또 여전히 빼주고요.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읍면지역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도 3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에서 아예 빼줍니다. 중과세도 안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기임대주택입니다. 장기임대주택은 올해 4월 1일 대책 때문에 8년 이상 임대를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등록할 임대 개시 당시 6억 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이라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중과세 배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9월 13일 날 또 추가적인 조건이 또 조금 바뀌었죠.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요 8년 임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중과세 배제를 해주지 않는다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. 너무 많아서 제가 읽을 못했는데 내 주택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, 그 다음에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에 사용한 주택, 그 다음에 상속받아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, 그 다음에 문화재주택,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이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들은 중과세 배제를 하고요. 이 주택 외에, 1번부터 8번까지 주택 외에 딱 한 개만 있다. 그러면 그 주택도 중과세를 배제합니다. 사례에서 보시면요. 답변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모두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8년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그 임대주택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. 다만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중과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.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